네, 오늘의 요리는 저희가 직접 기른 샐러드 채소를 이용한 프렌치 샐러드랑 그리고 와. 오늘 그 루꼴라가 들어간 또띠아 피자를 오늘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와. 프렌치 샐러드 혹시 드셔보셨나요? 페리스 있을 때. 아, 페리스. 잠시 먹어봤어요. 진짜 있었어, 나. 아, 진짜요? 파리 그 저기 그 네. 에펠탑 밑에 가봤어. 그 프렌치 샐러드 맛이 어땠나요? 채소 맛입니다. 아, 채소 맛입니다. 드셔보셨나요? 프렌치 샐러드 혹시? 아, 저 프렌치 쪽은 아니고 저는 좀 이태리 쪽으로. 아, 이태리 예. 이태리 샐러드는 뭐예요? 아, 이태리 식감은 다 주는 거. 다 주는 거. 그런 거 먹어봤어요. 별차 없이 그냥 네. 우리 이렇게 겉절이 아는데 네. 고춧가루 빠졌다. 맞아요. 고춧가루 빠지고 어쩌면 설명드릴게요. 빠지고. 한식이랑 비슷해요. 그 채소 본연의 맛을 가장 잘 살리는 가장 기본 중인 기본 샐러드네요. 그래서 먼저 드레싱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식초 먼저 주세요. 네. 이 프렌치 드레싱의 가장 기본은 올리브유 3, 식초 1, 3대 1인데 거기다가 소금 0.5 요거 세 개만 맞춰주고 나머지는 그 프리하게 그 식당마다 다 다른 날리지요. 어떤 데는 마늘 들어가고 어떤 데는 뭐 들어가고 어떤 데는 뭐 들어가고. 아, 그러니까 오늘 날로 먹네요. 나 왜요?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양식감이 이때까지 이렇게 되게 뭐 되게 많이 하는데 오늘 그때 동안 또 많이 힘들었나 봐. 양식감이니까 양식. 요리 프로그램 힘들면 넘겨도 돼. 오늘 간단하면 우리 스텝 네. 스텝분들도 좋으실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프렌치 샐러드 드레싱부터 만들어 볼까요? 먼저 식초 두 큰술에다가 소금 반 큰술. 설탕 한 큰술, 그리고 후추를 조금 넣고 휘휘 저어줍니다. 거기에다 올리브 6큰술과 다진 마늘 반 큰술을 넣어주면 자, 프렌치 샐러드 드레싱 완성! 자, 먼저 요 첫 번째, 요거 루꼴라! 그 양식에 참 많이 쓰이는 음식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뭐랄게요? 루꼴라나? 루꼴라요. 아, 루꼴라라고 그러죠. 루꼴라. 시앗에는 로켓 샐러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로켓 샐러드. 로켓 네. 샐러드. 그리고 이게 비타민이죠? 네, 다채. 다채. 다채라고 하고 비타민.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청치커리, 아, 적치커리입니다. 이게. 네, 레드치커리인데. 레드치커리, 적치커리. 요거는 결구가 좀 돼야 되는데 좀 덜 달았는데. 결구가 뭐죠? 이게 배추처럼 알이 차는 거. 아, 그렇구나. 네, 그전에 이제 몇 임 수확한 거죠. 아, 그다음 요거는 청치커리죠? 네, 청치커리, 엔다이브라는 겁니다. 엔다이브. 엔다이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메인. 네. 로메인. 적색 로메인. 적당 로메인. 청강 로메인. 네. 먼저 깨끗이 씻은 샐러드 채소들은 손으로 적당히 잘라 잘 섞어줍니다. 그 위에 영양을 보충해줄 닭가슴살과 톡톡 씹히는 옥수수 등 원하는 토핑을 함께 넣어줍니다. 그리고 드레싱 소스로 마무리하면 새콤달콤 건강함이 가득한 프렌치 샐러드가 완성! 자, 다음 도마 좀 주십시오. 도마. 이제 피자를 만들어야죠. 네. 자, 먼저 양파를 다지듯이 썰어야 되는데요. 다지듯이요? 네. 왜 다지듯이 해야 돼? 그래야 피자 딱 먹을 때 깔끔하게 한 입에 딱 들어가기 위해서 그 피자 다지 진짜 쉽게 다지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양파 쉽게 다지는 방법. 아, 맞아. 양파. 네. 자, 여기 보시면 한쪽 면을 이렇게 썰어줘. 가로로. 가로로. 그렇게. 끝까지 썰지 말고 끝에 한 손톱 하나 정도 남겨놓고 끝까지 가로로 한번 썰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썰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냥 이 양파 썬 소리가 아주 그렇죠? 시원시원합니다. 양파 루콜라 피자는 먼저 다진 양파와 소시지를 팬에다 볶은 뒤 후추로 밑간을 해줍니다. 그리고 살짝 구운 또띠아 위에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 미리 준비해둔 토핑들을 올려주는데요. 치즈가 녹을 때까지 미리 익혀줍니다. 자, 여기다 토치로 불맛을 더해준 다음 마지막으로 직접 기른 루콜라를 듬뿍 올리면 유이장표 루콜라 피자 완성! 요리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씻기 전에 피자부터 먹어보자. 네, 알겠습니다. 피자 잘라야 돼? 네, 잘라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 루꼴라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왜? 루꼴라를 빼고 자르고 루꼴라 또 가위로 잘리면 또. 신선한 샐러드 채소가 듬뿍 들어간 루꼴라 피자.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이거 올린다 이거네. 네, 각자 하나씩 루꼴라를 올리면서 루꼴라 많이 올릴수록 맛있습니다. 루꼴라 피자는. 자, 그럼 가위 잘리면 돼. 우와. 사랑하는 사람을 먹을 때는 재료를 적게 넣으시면 됩니다. 가서 더럽게 먹을 수 있는 거. 개그 센스 같아. 어쩔 수 없어요. 재료가 많이 들어가. 괜찮아요. 루꼴라 잘 넣으시나요? 어때요? 루꼴라 더 넣어. 아, 루꼴라 더 넣어야 된다. 자, 이번엔 서 이장님 맛볼 차례인데요. 쌈밥 아닌가? 쌈밥 수준인데요. 따져보자. 오오. 루꼴라는 그냥 먹으면 맛없는데 다른 요리랑 곁들여서 먹으면 루꼴라의 맛이 거의 배가 돼요. 이야, 저는 이게 루꼴라의 매력이라고 봅니다. 한번 먹어보죠. 예. 네. 맛을 만들게 해주는 그런 네, 네, 맛이 있어. 막내 유 이장도 한 움큼 집어드는데요. 맞아요. 아, 요거 방법 좋네. 이거 우리를 먼저 먹인 이유가 있네. 손에 묻지 않고 먹는 피자 쌈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야. 루꼴라 매력적이죠. 응경. 정말 유명하시는 분들 루꼴라 한번 해보시는 분들. 네. 아, 아주 맛있냐. 자, 그러면 샐러드를 한번 버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자고로 손맛이라 했던가 유 이장의 손맛이 담긴 샐러드 기대됩니다. 오, 해외 이제 가면 네. 이렇게 샐러드가 없는 식사가 없어. 아, 거의 기본으로 다 들어가죠. 기본으로 다 들어가. 거의 다 외국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없는데 네. 햄버거집 가면 사이드 메뉴가 우리는 뭐 감자 튀김, 감자 프라이, 네. 프렌치 프라이 있잖아. 근데 거기는 그냥 샐러드도 있어. 약간 우리나라 김치 같은 느낌. 예, 그럴 수도 있지. 김치가 안 들어가는 느낌이 없듯이.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들어왔는 게 이제 샐러드바. 샐러드바 많이 들어왔잖아, 이런 거 먹는 거.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스타일로 하면 겉절이바. 겉절이바. 재래기바. 재래기바. 푸릇푸릇 샐러드 채소들이 춤을 추네요. 간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아, 딱 좋아. 뭔가 절여진 것 같은 느낌. 언니 좀 꼬라져라. 진짜 그래 보니까 더 재력이 같아요. 젓가락으로. 어우. 어때요? 프레쉬. 아, 아주 좋아요. 프레쉬. 큰형님 먼저 한 입 맛을 봅니다. 어이, 아니요. 진짜 토마토 소스 묻었네. 이 다양한 샐러드에 본연의 맛이 굉장히 잘 살아요. 괜찮다. 소스 괜찮아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치즈 먹는 거랑 달라요. 이게 이 소스를 제가 선택한 이유가 이 야채 본연의 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 특세 맛이 더 많이 나거든요. 이번엔 서 이장이 크게 한 입 먹어보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재료의 느낌이 그냥 딱 오네요. 그렇죠? 와. 내가 요즘에 고기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 전에 고기 먹었거든요. 맨날 고기. 근데 몸이 무거운 것 같아. 혈이 안 통하는 것 같고. 이거 채소를 먹으면 뭔가 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집에 가정에 계신 분들은 닭가슴살이 프렌치 샐러드랑 제일 잘 어울린다 하더라고요. 닭가슴살 좀 더 넣고 아니면 훈제오리 같은 거 넣어도. 아, 훈제오리 괜찮겠다. 우리가 가정에 계신 분들은 뭐 텃밭에 직접 길러서 아우. 한번 이렇게 신선한 채소 그래도 뭐 굳이 샐러드 채소가 아니더라도 드레싱만 있으면 뭐 무슨 채소든 가능하잖아요. 네, 맞아. 네, 다양하게 채소 넣어서 한번 직접 한번 건강한 음식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샐러드 하는 이런 거는 막 이렇게 막 크게 키울 필요 없어가지고 텃밭에 할 필요 없어요. 화분이 요만큼 해도 아, 맞아,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채소만 넣으면 그러니까 아니면 뭐 거기에 단백질 위에 뭐 콩이나 막 이런 것도 넣고 닭가슴 삶은 콩 네. 이렇게 주시면 먹자. 만들기는 간단, 그 맛은 감탄스러운 오늘의 요리입니다.